이번에 그 PD님이 새로운 콘텐츠로 뭐 제목을 정하셨다는데 3단계. 그래서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가 설명을 하면서 일어나는 운동 피드백인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희이고요. 현재 학생이고 운동 경력은 유산소 운동만 해보고 근력 운동은 이제 2주차. 안녕하세요. 데니홍이고요. 제 직업은 파워머슬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요. 보디빌딩식으로 운동한 지 경력은 한 4년 정도 됐고. 지금 나규혁이고 무역회사 다니고 있고요. 운동 경력은 바디빌딩식으로 운동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랩풀다운 이거는 해보셨나요? 세번 해봤어요. 3번이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배우기로는 공을 이만큼 너비로, 저한테 있어서는 이만큼 정도 너비로 잡은 다음에, 이게 너무 넓게 벌려도 어깨랑 팔에 개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좁게 잡으면은 이 등이 안 움직여요. 의자 셋업 할 때는 저는 여기 대는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일단 다리가 고정이 되게 그냥 이 정도만 신경 쓰고, 받침대에 끼고 상체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수직 상태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무게가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이 살짝 뒤로 기울어지는 작용을 생기게 됩니다. 다섯 개만 해보시고. 네. 이렇게 내릴 때 여기를 쫙 조여준다는 그 느낌으로 하고, 이렇게 올릴 때쭉 이거 팔꿈치 굽히지 말고 펴주고. 타겟이 어디 타겟 가면 좀 날개뼈? 날개뼈요? 날개뼈 쪽 근육? 등 근육? 날개뼈로 움직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맞는 말이야. 견갑인데 사람들 그 용어를 모르니까 날개뼈로 움직이는 게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초보자가 움직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자꾸 해봐야지 그거를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처음에 내가 그 초보자나 중급자나 고급자를 이렇게 가르칠 때 견갑으로 움직이세요, 견갑을 타겟입니다라고 막 강조를 하는데, 거기를 움직일 줄 알아야지만 중상급이 갈 수가 있어. 근데 초보자가 그건 알지를 못해.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초보자니까 그래도 초보자 치고는 잘하는 것 같아. 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네, 반동 없이 내려올 때 팔이랑 등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고, 팔이 먼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올라갈 때도 막 어깨가 먼저 올라간다거나 팔이 먼저 올라가면 안 되고, 등이랑 팔이랑 같이 올라가게. 근데 등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게요. 견갑을 빼기 위해서, 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견갑을 빼면은 잡. 이제 뭐지? 1번 포즈할 때, 포징할 때 이게 이거 뭐라 하죠? 광배? 네, 광배를 많이 빼기 위해서, 이제 등의 움직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근데 모든 사람들이 1번 포즈를 잡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보디빌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단감. 그쵸?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다음번엔 초급자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 그니까요. 아, 이건 좀 연습을 하고 와야겠다. 제가 잘 못해요. 중간 빼는 건 아직도 잘 못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힘드네요. 이거는 아주 좋은 콘텐츠 같아요. 근데 중급자가 지금 설명을 하잖아. 근데 설명을 잘해. 알어. 아는데 실제로 몸으로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도 1년은 배운 친구야. 그러니까 설명하고 알어. 근데 실제로 동작을 해보면 견갑을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견갑을 전혀 안 빼잖아. 그리고 동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마다 1년 경력이든 뭐 6개월 경력이든 그 부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 근데 여기 중급자가 설명한 대로는 맞아.
말은 맞아. 뭐 팔을 먼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견갑을 빼야 되고 그리고 흉추를 너무 이렇게 제끼지 말아야 되고 다 알아. 실제로 동작을 몇 번 하니까 견갑이 안 빠져. 견갑에 힘을 못 주고 그냥 운동을 해. 근데 제가 등 근육을 잘 아직 못 써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은 이제 힘이 팔에 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손목이 안으로 이렇게 꺾여서서 랩풀 다운을 하시면은 전완근이랑 상완 이두에 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팔을 많이 쓰시고 운동을 하시고 나시면은 전완근이 많이 당기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저는 살짝 손목을 반대쪽으로 꺾어서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해놓고 당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꺾지 마시고 손목을 수직해서 살짝만 안으로 넣어서 저는 랩풀 다운합니다. 손목도 여기 상급자가 설명을 잘했듯이 손목을 좀 처음에 잡을 때 대부분 그냥 막 잡아요. 이걸 당기면서 등을 안 하고 이 손목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내리면서요? 네, 내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급자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서 그런지 이걸 애초부터 이렇게 약간 꺾으면 여기 힘주는 것보다 등으로 당기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등할 때 전완이 펌핑이 돼갖고 못하는 사람이 많아. 왜냐면 이거 하다가 이렇게 당겨버리거든. 이거 움직이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팔꿈치 뒤로 빠지게? 당연하지. 그래서 운동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리는 거 어디까지 내려요? 내리는 거는 이게 스퀵 그러니까 끝까지 쪼여지는 정도로. 너무 팔 보면 붙들죠. 네, 이게 그리고 너무 내려버리면 또 뭐 팔이 개입이 많이 되니까. 가동 범위는 너무 과하게 여기까지는 안 내리셔도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했을 때 이 견갑에 힘이 꽉 들어가는 포인트가 잡혀요. 거기까지만 내리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입수위 정도까지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바가 될 수 있으면 이 쇄골이는 부분에 와닿는 게 좋아요. 더 이제 가동범 유연한 사람들은 이 가슴까지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 바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이 견갑이 더 수축하고 하는 게 달라져요. 팔꿈치를 딱 셋업하면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가 이 턱까지 내리는 거랑 이 쇄골까지 내리는 거랑 가슴까지 내리는 거랑 이 견갑 수축하는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미스한 것 같고. 시선은 정면을 보고. 네. 또 뭐 물어보셨죠? 허리요. 아, 허리는 너무 이렇게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적당히. 그러니까 일자로? 네. 정면이 아니고 턱을 약간 15도 정도만 들어줘. 살짝 들어요. 풀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들어줘야지 되지. 이걸 앞으로 세우면 여기 이렇게 발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고. 거울이 없으면 더 심하지. 그래서 봐도 보고 약간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껴줘야지 이 견갑이 이렇게 올릴 때 잘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초보자가 뭐 허리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설명했지만 허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그냥 딱 앉았을 때 이 상체를 그냥 꼿꼿이 세우면 돼. 그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 흉추 있는 데를 약간만 뒤로 제껴주면 돼. 이 흉추 밑으로는 아무 그냥 뻣뻣하게 서 있으면 돼, 일자로. 그리고 흉추 있는 데를 살짝만 뒤로 제껴주고 느낌이 이제 약간 이렇게 가슴을 내미는다는 느낌? 그 정도만 해서 발을 여기 쇄골에다 딱 내리면 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운동할 때 천천히 하는 거. 내렸을 때나 올렸을 때 그 동작이 똑같아야 돼. 일정한 스피드로.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쭉 하면서 등에. 무게 괜찮아요? 네. 제일 가볍겠어요. 이렇게 쭉 내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릴 때 끝까지 올리는데 어깨가 따라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쭉 내려오라고 배웠습니다.
등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 사실 저도 이거를 잘 못해요. 경갑 빼는 걸 아직도 잘 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최대한 팔로 안 당기는 느낌으로 네. 등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최대한 등 하부까지 쪼여준다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최대한 등으로 운동이 되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중급자 닮지 못한데요. 아이씨구려. 팔 각도는 어떻게? 팔 각도는 이 보디빌딩식 운동은 저는 거의 다 수직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팔꿈치가 한번 셋업이 되면은 팔꿈치가 위로 올라갔다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수직으로 위아래로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실 때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뒤로 빠지시는데 이렇게 빠지시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쭉 그냥 앞으로 내리시는 느낌으로 수직으로. 그래도 이제 여기 시범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급자보다는 잘해요. 동작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다른 건 다 설명도 잘했는데 이제 바 내리는 그 각도만 약간 좀 더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10명이면 1명, 2명 정도만 풀업을 할 수 있으니까 풀업을 시키면서 이제 견갑을 빼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랩풀다운부터 시키는 거지. 그래서 랩풀다운을 하면서 견갑의 움직임을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그건 내 몸이 아니니까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비법 이런 거 없네. 아니 영어 단어 외울 때 이거 선생님하고 얘기하지만 가르쳐주지만 공부는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본인 몸이지 내 몸이 아니잖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냥 많이 해보는 것보다 견갑을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고 생각하면서 해야지. 중급자도 그렇고 중급자도 그렇고 내리는 위치까지는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이거를 올리는 거 아예 팔 이렇게 쭉쭉 올려야 돼요? 견갑이 다 빠져서 올리면 좋은데 대부분 팔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팔을 올릴 수밖에 없어. 단 팔을 올릴 때 이 어깨가 따라가까지 올라가면 안 돼. 이게 어깨가 이렇게 올렸을 때 딱 올리면 여기서 딱 어깨가 걸릴 때까지만 이걸 대부분 견갑을 빼려고 이게 더 따라 올라가. 어깨가 그러니까 어깨를 올려가면서 이 견갑이 더 들어져요. 이렇게 들어지면 안 돼. 이게 딱 내리고 나서 올렸을 때 딱 멈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더 거기서 더 하면 견갑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 그럼 안 따라가죠. 견갑이 올렸을 때 견갑이 여기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빠져 있지만 이게 안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어깨가 따라 올라가면 안 돼. 풀다운은 해도 이게 몸이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앞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뒤로 섰을 때는 이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지. 등이 역삼각형이 될 수가 있지. 여자도 이 운동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는 게 좋지. 태가 나려면 그리고 쉐입이 나오려면 S라인이 나오려면 허리는 잘록해야 하고 위에 상체는 근육이 나와 있어야지 S라인이 생기니까 등 운동을 해주는 게 좋지. 필수야 필수. 랩풀다운은 등 운동에서 이번에 그 PD님이 새로운 콘텐츠로 뭐 제목을 정하셨다는데 3단계. 그래서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가 설명을 하면서 일어나는 운동 피드백인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다른 걸로 동작을 해서 설명하는 걸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